네, 우리 이제 의학 심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우리가 사실 기본 강의는 뭐 앞에 골절과 탈구, 그 다음에 뭐 팔하고 다리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 따로 배우고 이래서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정리가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2차 강의는 뭘 위주로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제 팔이면 팔 쪽에 있는 거, 모든 거. 그러니까 처음 기초부터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합병증은 뭔지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한마디로 여러분이 기본 강의는 가나다라 순으로 배웠다면은 여기는 이제 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상해 심화 과정만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 이론은 10문제 중에서 6문제는 상해가 나오고 4문제는 질병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만 다 맞춰도 까라고 면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상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질병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아서 올해는 질병도 하기는 할 거예요. 질병도 할 거라서 한번 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해 완전정복이랑 질병은 핵심 공약이에요. 질병을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다 해드리는 거는 거의 기본 강의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상해 완전정복은 저번이랑 좀 비슷합니다. 소화골절 먼저 보실 거고요. 상지는 이제 관절 위주로 보실 거고, 하지도 관절 위주로 볼 거고, 척추는 골절, 추간판, 그리고 척수 손상,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뇌는 외상성으로 볼 건데요. 외상성만 있는 게 아니죠. 뇌는 이제 여기 질병에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뇌혈관 질환 쪽 볼 거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 그리고 우리 기저질환 3형제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요것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거의 매년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게 간이랑 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 담보에도 간이랑 신장을 따로 담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기 신부전 진단비라든지 말기 간질환 진단비라든지. 우리가 보험사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보험 위주의 문제를 내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의사가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이나 아니면 보험 관련인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보험 담보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질병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암도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짰고, 아마 얘가 한 6대, 거의 우리 수업도 거의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지 먼저 오늘 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시간은 소화골절입니다. 소화골절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딱 특징이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네 가지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골절의 뭐 소성변형, 융기골절, 그 다음에 녹색줄기골절,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재성형력, 이렇게 네 가지 위주예요. 근데 걔를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들었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검토해보는 걸로 들어갈게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PDF 파일은 PPT를 PDF로 변환을 한 거고, 제 요 지금 상지만 120장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120장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걸 막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70몇 장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없는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칠판 보시고, 방사선 영상은 흰색 영상에서 좀 띄우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음영이 이게 까맸다가 하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얘는 아마 없을 건데 소화병. 소화병은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제가 기본 강의한 거 만약에 제 걸 들으셨다면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렸어요. 이런 그림을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기는 처음에 연골로 시작을 해요. 뼈가 연골로 시작해서 얘는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죠. 뱃속에 있는 아기인데 얘가 1차 고라 중심. 우리 뼈가 이렇게 뭐 얘라 뼈라고 합시다. 뼈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서 1차로 시작하죠. 가운데에서 1차로 고라 중심이 시작하고 그게 태어나기 직전이 되면 2차 고라 중심에서 여기 끝부분에 또 다시 뼈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기가 막상 태어나가지고 방사선 영상을 딱 찍었다. 찍으면 지금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애들은 아직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즉 아이들은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뼈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골로 되어 있어서 뼈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탈구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대부분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뼈와 뼈 끝부분은 마지막에 고라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고 한참 뒤에 뼈가 생긴다. 이거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소아뼈의 특징은 미성숙 골격이죠. 뼈가 아직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고 두 번째는 골막이 되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 골막 안에서 뼈가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골막 안에서 뼈가 막 자라야 되는데 얘가 두꺼우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골막이 흡수를 해주고 뼈가 다친다 하더라도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듯이 부러져요. 그건 왜? 골막이 두꺼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성형력. 재형성력 아니죠. 재성형. 리모델링 파워예요. 리모델링 파워. 자, 얘는 잔존 있는 변형을 스스로 멀쩡하게 바꿔줘요. 그래서 휘는 것도 살짝 바꿔주고 나중에 무슨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긋난 것도 점점 일자로 바뀌어요. 그게 재성형력 때문이다. 그리고 얘는 뭐 아까 우리 그거죠. 기억나시는 거? 1차 고라 중심, 2차 고라 중심으로 해서 뼈가 점점 자라는 사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특징 말고, 자, 다음 거는 빠른 치유력이에요. 얘들은 엄청 빨리 뼈가 붙죠. 엄청 빨리 뼈가 붙는데 문제는 뼈가 붙다 못해 너무 빨리 자라요. 너무 빨리 자라면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한쪽 다리만 너무 빨리 자라버리면 그 다리가 짝짝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짝짝이가 되는 거를 최대한 많이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과성장이 될 수 있어서 정상 부위에 대해서 대비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퇴골이나 견골, 허벅지죠? 그 다음에 종아리뼈죠? 얘들은 한 1, 2년 사이에 1.5cm가 더 커버려요. 그러면 다리가 쩔뚝거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뭘 하냐? 2cm 정도 중첩을 해서 수술을 해요. 얘를 뭐냐고 하냐면 총검형 중첩이다. 이게 왜 총검형 중첩? 요 사진 보시면 우리 총에다가 이렇게 칼 붙여놓은 거 있죠. 옛날에 그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썼던 그런 총칼, 걔가 총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놔요. 그래서 얘를 영상을 한번 보면, 자, 얘는 지금 얘가 5살짜리 애기거든요. 아, 8살이었나? 확실히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8살이었나 보다. 8살짜리 얘기예요. 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거는 길이 잰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다리가 지금 부러졌어요. 보면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성인들 같으면은 얘가 이렇게 딱 벌어지면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여요. 성인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애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일자로 안 붙이고 옆으로 붙였죠. 붙인 게 여기가 한 2cm 정도를 겹친 거예요. 겹쳐놓고 그냥 이대로 놔둬요. 놔두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 붙었죠? 붙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붙었어요. 옆으로 붙었죠. 옆으로 붙었어요. 옆으로 붙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 기구를 뺐더니 이렇게 붙은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기구를 빼고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뼈가 바로 붙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바로 붙은 것 같지가 않은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뼈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자로 변해 있어요. 그 왜 그렇다? 재성형력 때문이다. 재성형력.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가지를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총검형 중첩. 왜? 너무 과성장하기 때문에 2cm 정도 겹쳐서 붙이고 그래도 나중에 이 뼈가 일자로 잘 붙는다. 왜? 재성형력 때문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지금 딱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질이 있냐? 얘네들은 성장판이 있죠. 우리가 갖지 못한, 지금이라도 갖고 싶은 성장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판이 어디 있냐? 골단. 골단. 골의 뼈의 제일 끝부분. 그 다음에 골간단. 우리 간부는 뼈 가운데 길을 간부라고 하죠. 뼈 가운데도 아닌 것이 골단도 아닌 것이 애매한 부분을 골간단이라고 해요. 요 사이에 성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견골과 대퇴골 사진. 여러분 딱 지금 무릎 찍은 사진. 뒤에서 찍었어요. 대퇴골을 봤더니 성장판이 보이죠. 견골을 봐도 성장판이 보여요. 얘는 골절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거 성장판이죠. 그런데 성인이 찍으면 흔적은 조금 남아있지만 없죠. 즉 아이들은 성장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다섯 가지가 소아뼈의 특징입니다. 소아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는 소아뼈의 특징이고 그러면 소아뼈만 나와 있는 특별한 골절이 있어요. 자, 그 골절을 볼게요. 첫 번째가 소성변형.
휘는 변형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기본 강의 했었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외력이 오는데 뼈는 워낙 골막이 있어서 탄성이 있어요. 얘네는 이렇게 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뼈가. 그러니까 막상 외력이 온다 하더라도 탄력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힘 때문에 얘가 그냥 쇠파이프 휘듯이 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 휘어지니까 뼈가 이렇게 휘어버리죠. 우리가 아는 골절은 쪼개져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휘어져요.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약간의 골절선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영상을 찍어도 골절선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왜 휘냐? 골막이 두껍기 때문에. 골막이 두꺼워서 탄성이 있기 때문에 뼈가 유연해서 휘어버리고 골절선은 영상검사에서 안 보입니다. 휘어요. 단 얘네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아이가 뼈가 다쳐가고 골절이 있어갖고 소성 변형이 있는데 전완부 골절인데 어디 골절인데 20도 정도의 변형이 있다. 아, 10도 정도의 변형이 있다. 문제가 10도 정도의 변형이 있다. 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0도가 넘으면 보통 수술을 해요. 근데 10도, 15도 이렇게 변형됐다? 냅둬요. 왜? 재성형력 때문에 휘는 게 다시 멀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도 이상 변형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 운동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지 웬만해서는 애들은 수술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거를 딱 기억하세요. 왜? 재성형력 때문에. 그때 답이 뭐냐면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 이유는 재성형력 때문.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두 개만 써도 10점 만점 문제면 저 같으면 8점을 줄 수 있는 8, 9점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왜냐면 핵심 키워드를 썼잖아요. 수술하지 않는다, 보존적 치료한다, 이유는 재성형력 때문. 그래서 소성 변형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한다는 거. 이렇게 뼈가 휘는 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절은 융기 골절이에요. 우리 융기 됐다는 건 뭔가 튀어 올라왔다는 거죠. 튀어 올라온 거예요. 자, 골절이 어디가 융기가 되냐면 여기 우리 아까 골 다는 뼈 끝부분이고 골 간다는 간부와 끝부분 사이 애매한 부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골 간다는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면골. 다른 말로 스폰지 본. 스폰지처럼 생겼어, 뼈가. 그 안에 혈류도 많고요. 영양 공급도 엄청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골절이 돼도 굉장히 잘 아물겠죠. 그리고 그 밑에 골 간부는 치밀골이에요. 컴팩트 본. 영어로는 컴팩트 본. 그 말은 진짜 뭔가 빽빽하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폰지 본이랑 컴팩트 본 사이가 골절이 되면서 얘는 빨리 아물고 얘는 늦게 아무니까 얘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그게 융기골절이에요. 그러면 그 부위가 어디냐? 골간단과 골단 사이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 자, 그 얘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뼈의 표면이 융기되는 변형인데 애기들은 주로 어디 많이 오냐면 요골. 우리 요골은 손목. 손목뼈에서 많이 생겨요. 손목뼈에서 많이 생겨서 영상을 보면 진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잘 못 봐요. 왜냐?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멀쩡한 애기 뼈. 요골, 척골, 여기 골단판, 성장판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렇죠? 수근골도 보이고 멀쩡한 뼈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보여요. 지금 양옆으로 뭔가 볼록볼록 올라왔죠? 얘가 융기 골절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 보여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얘가 골절인 거예요. 그래서 소아 전문의가 아닌 이상은 진짜 찾기 힘든 게 소아 요골 골절인데 특히 이 융기 골절이 그래요. 융기 골절이 뼈가 살짝 튀어 올라온다. 자, 얘는 골절선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튀어 올라왔으니까 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역시 보존적 치료를 해요. 다시 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거는 세 번째. 우리 골절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린 스틱 골절, 녹색 줄기 골절. 딱 이렇게 그 우리 저기 꽃나무 꺾을 때 딱 그 줄기처럼 생겼어요. 그 골절 모양이. 왜냐? 얘는 골막이 엄청 두껍죠. 골막이 엄청 두껍고 탄성도 좋기 때문에
한쪽은 부러지는데 반대쪽은 멀쩡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림 보는 것처럼 여기 까만한 표 이쪽은 지금 쪼개졌죠. 쪼개졌는데 골절 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반대쪽은 골막이 두껍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골절 선이 빠져나가지 않고 휘어버리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 변형이 일반 골절과 합쳐진 게 녹색 줄기 골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녹색 줄기 골절은 반드시 소성 변형을 동반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한쪽 면에서만 골절선이 영상에서 관찰이 되고요. 얘도 보존적 치료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딱 봤을 때 소아골절은 수술을 안 하네요? 아예 수술을 안 하나?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소아골절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다음 거를 배우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